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함께 찬양함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하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갈보리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꾸만 뒤돌아보고 견눈질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모두어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와 신령한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졸린 눈을 비비고 함께 나온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의 기도가 뿌려져서 아름답게 응답되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의 부끄러운 죄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무엇이죠? 물체가 나아가던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죄를 향한 관성이 있어서 그냥 두면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죄를 향해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진리들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우리 육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는 미국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미 남북전쟁 직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흑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똑같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그 조항이 통과됐지만 하루아침에 그 법은 통과됐지만 흑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노예 같았고 노예의 삶이 익숙했습니다. 언제서야 그 삶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100년 후에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이미 1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법을 그들이 취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내게 되는 거지 우리의 몸과 멘탈과 모든 세계관은 우리가 끌려가던 삶의 관성으로 계속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그것이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에 분명하게 성취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외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쌓는 의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죄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갈보리로 올라가는 여섯 발자국 두 번째 시간 상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과 정황이 다르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인생에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위자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오늘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지 간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하면 지극히 가난하거나 뭐 기구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예배 끝나고 서울의 어떤 학원에서 열리는 예배에 한 1년 가까이 예배가 다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가서 1년 가까이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한국에서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삶의 만족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삶을 들어가 보고 그 부모를 보고 하니까 결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성장이 더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상처가 더 많아서 성장이 더딘 게 아니라 상처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다. 극복된 상처와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뿐입니다. 극복한 상처는 영적 성숙의 발판이 되고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영적 성숙을 막는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상처로 인한 감정과 기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심령이 치유되어 가고 또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혈육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다가 혈육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평생 얼마나 상처에 남을 일입니까? 또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일이 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눈앞에 그의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렸을 때 명령 한 번이면 복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죠? 우리 형제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가족들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형들을 평생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선이 바뀌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 갈 때 우리의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들도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전부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상처의 기억들 또한 은혜의 재료로 삼아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이끌어준 길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에 매여서 스스로의 삶을 계속 갉아먹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날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상처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최근 20년 안쪽으로 한국 교회 안에 내적 치유라는 새로운 영성 훈련이 들어와 유행하면서 그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 안에 쓰던 상처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불편하면 시험 들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시험 들었다는 말과 상처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같은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도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옵니다.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죠. 상처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인식 속에서 사람과 다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쉬쉬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시험 들었어. 본인도 시험은 들었지만 굳이 나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단어가 보편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상처받았다는 말을 막 씁니다.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나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구역장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집사님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너도 나도 상처를 받았대요. 놀라운 건 상처 줬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고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나 그래서 성가대 안 해요. 나도 권사시켜주세요. 나 교회 안 와요.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상처의 결론이 자꾸 이상하게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거나 혹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해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상처의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아, 저분은 교회를 옮기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할 만한 일들. 아, 저분은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겠구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상처의 요소들은 교회 다닐 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처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상처를 앞세워서 뭐를 안 하는 용도로 혹은 뭐를 시켜달라는 용도로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 성장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상처는 있다니까요. 누구나 약함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송해요. 새벽에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약함이 어떻게 악함이 됩니까? 약함을 자꾸 자기 변명과 방어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약함은 악함으로 작용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거나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내 부모님이 그랬고 나는 그래서 힘들고 나는 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이상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인데 위로를 해달라고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만 방어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약함은 자꾸 악함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자꾸만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으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여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옵니다. 병든 자도 옵니다. 교회는 병원 역할도 하는 곳이니까요. 상처받고 버림받고 깨어진 영혼들이 마땅히 오셔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면 일반 병원이 아니라 군병원입니다. 군병원의 최종 역할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든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모든 영혼은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관도 회복되어 다시 군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상처 입은 자,
언제까지나 환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상처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하지요. 마귀는 우리 상처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시지 그것을 방치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올 거예요. 너는 피해자잖아. 너는 그래도 돼.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계속 이 상처를 방치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금요일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 보면 심각한 외상 환자들이 옵니다. 뼈가 드러나 있고요. 살이 녹아 있는 것처럼 곪아 있는 사람들. 썩어 냄새 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고름을 막 파내는데 구더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작았대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약을 바르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수준까지 혹은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파리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는데 그냥 두면 구더기가 생기고 결국 썩고 냄새나고 많은 것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치워보지 않아 보십시오. 벌레와 쥐가 들끓고 병균이 임합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도 그냥 두면 마귀가 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건 자랑거리나 기념거리가 아니라 속히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다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치유되면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몸에 남긴 흉터는 여러분 그 전쟁이 준 훈장 같은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 그것이 아름다운 재료가 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두면 계속해서 마치 비 오는 날 관절이 쑤시듯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붙들면 내 영혼을 평생토록 갉아먹는 영혼의 질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죠?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심한 눈병이다.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아무튼 무시할 수 없는 잠깐 앓고 끝낸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달고 살았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그 질병이 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계속되고요. 그것이 차도가 없으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눅들고 눈치 보일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 번이나 기도했대죠. 이것을 걷어가 주시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쉽게 말해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져가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그거를 충분히 극복하고 치유하고 이길 수 있다.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 속에 그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 속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그 밑빠진 독도 물로 충만하게 채워지죠.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여기저기 터진 것 같은 밑빠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은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름답게 극복되고 치유되어서 나중에 여러분과 동일한 가정의 상처든 인생의 실패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그걸 알아요. 힘을 내세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상처 입었지만 치유받은,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치유하시는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세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그렇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이렇게 고백할까요?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함이 악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약함이 주님께 붙들려 거룩한 강력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새벽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돌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피하고 변명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것을 토해놓으면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있다 가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마음이 바로잡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올려놓으세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주께 올려드리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몰아가는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하세요.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릴 적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 우리의 삶의 많은 권위자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여러 상처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기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바로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대로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깨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안에 온전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주님 백성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세일을 가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받았던 언어 혹은 폭력,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상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괴롭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제 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나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질과 성품과 성향과 행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어,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약함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예수님 오늘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어두움들을 올려드립니다.
아프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었던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결박을 끊습니다. 그것도 우리 삶이 계속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언어가 되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내 성향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것이 내 걸음이 되어 내 삶이 교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언어들,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마음들, 성향들, 걸음들, 상처들 나의 언어가 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은 끊어져라.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성향은 무너져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과거의 결박을 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약속을 가져오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약속을 가져오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언어폭력으로부터 그 정서적인 왜곡으로부터 잘못된 성향으로부터 나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 새 일을 행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앞에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결박과 저주는 끊어져라.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라. 우리 안에 어그러진 언어들, 우리 안에 비틀어진 마음들, 잘못된 세계관들,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들, 우리 속에 스스로 갉아먹는 모든 생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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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놓아라.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놓아라. 결박을 끊어라. 거짓말하는 영 떠나가라. 예수님이 구하시고 예수님이 붙으시고 예수님 자유케 하셨으니 더럽고 어두운 권세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으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픈 거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삶으로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지금 자녀가 없어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해 모진 말 했던 거, 어그러진 눈으로 보았던 거, 상처 주었던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결박의 시간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언어, 정결한 마음, 성결한 관습과 가풍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상처 많은 세상에 주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임하여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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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로 주었던 상처들 아버지 내가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 내가 나의 기준대로 아이들을 키우려 하고 아버지여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언어가 이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모양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주와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온전히 마여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상처에 붙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돌파하고 극복하고 치유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거룩한 것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자녀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던 저주와 결박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거룩한 것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결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